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 바랍니다.
삶은 변화도 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뀌고 변하고 끝이 있고 세상의 사람들이 다 나에게 등 돌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자비하심은 영원하셔서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날마다 나를 이끌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의 절기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저상 전한절이 처음 이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추수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 나누고 베풀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 나라가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국률이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시고 위기를 통해 민족이 하나 되어 회복하고 다시금 일어서서 전진하여 승리하는 대한민국 되게 해주세요. 앞서 섬기시는 당회자 목사님 영육 강건케 붙들어주사 주의 이들 감당하실 때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세요. 또한 크신 힘 더하여 주시어 맡겨주신 사명 은혜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뉴송 예배를 섬기시는 교역자님들 장로님 실행위원 집사님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스페셜 뉴송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정구일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붙들어주사 우리 모두 은혜 충만히 받아 정신 차려 기도하는 대학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선 이 자리와 캠퍼스가 더욱 차고 넘치기를 넘치도록 부흥될 줄 믿습니다. 올해에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기쁜 날 우리가 더 감사하는 주님의 귀한 복된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